그럼 좀 쉬자. 정신이 없어. 오늘 많이 샀어. 오늘 많이 팔았으니까 좀 쉴게요, 사장님 저희. 하루 일몽 쉬어봐, 이즈. 그럴까 봐. 우리 다섯 명 지금 다 진이 빠진 것 같아. 오늘 하루도 하루 종일 중력의 힘에 꼿꼿이 앉으나서나 아래로 향해 있을 우리의 다리. 그래서 한채영 부티크가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다리를 만들어주는 1분 체조. 따라와, 팀이 따라와 봐. Follow me. 먼저 오래 앉아있는 분들을 위한 자세입니다. 의자를 짚고 서서 뒤꿈치를 최대한 높이. 높이. 이제 서서히 내려주는데요. 발바닥이 닿으려고 하면 스톱. 이렇게 30번을 합니다. 이 동작은 쉽게 장딴지 근육을 풀어줘서 부종을 빼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오래 서 있는 분들을 위한 앉아서 상체 구부리기. 내쉬면서 손으로 발바닥을 감싸주듯 잡고 미친 손이에요. 발이 부서졌어. 이제 천천히 꼬리뼈부터 하나하나 들어올린다는 생각으로 상체를 들어올려줍니다. 이 자세는 오래 서 있으면서 하중을 받은 허리와 고관절, 무릎 주변을 긴장을 이완시켜줍니다. 오래 서 있는 사람들을 위한 무릎 구부리고 스트레칭. 무릎을 꿇고 발등을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발꿈치 위에 엉덩이를 대고 앉습니다. 마시는 숨에 복부를 납작하게 조이고 상체를 뒤로 기울이며 손을 뒤로 뻗어 손끝을 발끝 방향으로 한 후 숨을 내쉬면서 골반이 하늘 위로 끌려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올려줍니다. 이 동작은 서 있느라 굳어있던 고관절과 허벅지 앞 근육을 풀어줍니다. 조금만 힘들어요. 지금 팔 부러질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운동하기 전에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됩니다.